꼴 입장에서 뭔가 변수가 나오긴 해야 됩니다. 어. 뭐 한타 이후에 비트 흘려내고 힐벤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면 초 터져야 되는데 99대 1은 괜찮습니다만 99대 70은 얘기가 달라요. 이번 한타 지면 거의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자 포격! 포격 에디슨! 스킬 좀 빼라 이거죠! 근데 광자방벽! 프로피지 깔아냈고요! 자 서울 잘 밀고 들어왔습니다. 델러스는 비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애매하면 비트 누구 그냥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맞아요! 계속 주머니 들고 있습니다! 어! 주차! 플래시! 어이구 잡힐 뻔했죠! 비트! 비트! 아! 지금 뭐! 아 이거는 야 충격 붕괴까지 그냥 아 이거 한 대 눌러버렸고요! 터치를 신경 써야 되는 서울이고요! 예! 오 이거! 아 리토 이거 안 좋게 말렸어요! 델러스 너무 잘 말았죠 이거요! 99대 빠이었는데 밀었어요 블리스! 아! 야 이거 델러스가 99대 빵에서 이걸 뒤집었어요! 방적으로 막아도 스파크를 했다 살았는데 네. 그 사이에 서울이 자리 잘 돌렸어요! 진공 매트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습니다! 까랑죠? 저도 방사받죠? 자 턴교환 잘했어요. 이거 서울 포격!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포격! 나노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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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이게 잘 안 됐고! 아! 밑으로! 야! 블레이스가 또 버텼네! 네, 이지한이 이득을 내긴 했습니다만 이미 인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어렵죠. 아니, 블레이스의 이 비트 타이밍 이 칼각 이거 어쩔 거예요! 거기다 한빈의 침투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아, 이제 비비는 거 신경 써야 되거든요. 결국 바스 내립니까? 네. 뛰어와야 되니까. 아. 솔전에 들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벨로시라도 급하니까 두필. 네. 빨리 일단 밟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서울이에요. 그쵸. 이 고비는 넘겨보자. 네. 첫째 방금. 아, 그러나 옆에 맞아요. 아, 한빛. 아, 소리도 못 내고 갔어요. 네. 아프다는 얘기도 못 했어요. 이거 비비느라 이거는 바스 딜이 감당 안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라운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99대 빵이 되는 겁니다. 아, 끝나기 직전이죠. 완벽합니다. 충격 붕괴 마무리. 델러스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어 이게 화물을 밀고는 있는데 자 그래도 화물을 열심히 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반응해야죠. 자 크리링 태양 작년 아 근데 이격이 너무 많이 돼서 아, 잠깐만요 포각 착장! 하나 이제까지 그래도 한 잠깐만요! 아니! 벨로야! 우와! 결국은 황로스를 와! 이렇게 상황에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서울 다이너스티 화물을 계속 밀고 있었어요. 네, 이게 여유롭게 지금은 최대한 좀 빌드업 신중하게 있는 서울이거든요. 아 그래도 서울 다이너스티 본인들도 지금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잘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포격. 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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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군사 잘 뺐어요! 우와! 자 그리고 상급 꽂았죠? 네 블리스가 지금 체력만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를 놓는 거죠. 잠깐만요! 됐는데요? 이거 되는데요? 됐어요 됐어요. 비트를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미 놓고 들어갔어요. 이게 이 비트를 통해서 서울의 궁을 많이 뺐으면 모르겠는데 혹은 한빈이 시간을 끌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애매합니다. 이거는 애매해요. 자 시간은 3초 2초 1초 이제 붙어야 되고 자 붙을 만한 역시 형! 자 붙을 수 있을 만한 여유의 시간은 있는데 자 갤러스 예 걸어요 걸어요 잘 들어가긴 했거든요. 오 프로피 했다 터치됐고요. 들어가겠는데 야 서울 다이너스 이거 만들어줍니다. 야. 아 들어갑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1분 30초밖에 안 되는 시간에 델러스가 막을 수 있는 궁도 충분히 많았는데 네. 야 서울 다이너스 이걸 뚫어냅니다. 신경 써야 되고 아, 천천히 강습 오른편에 올라갔어요. 2층 강습에 갈린다. 그래도 둘하나 둘하나 너무 진영이 잘려서 체력이 없어요. 네. 네. 이게 결국엔 스노우볼이죠. 앞에서 영역 막으려던 우리사한테 스킬 너무 많이 쓰고 본인이 스킬이 빠지니까 그대로 굴러갔어요. 이렇게 되면 델러스도 어렵지 않게 그 점을 가져간 거라서 야 이거 치열해집니다. 네. 몰라요. 서울도 결국에는 하나 뺐습니다.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잘 써주고 이거는 그냥 변수 보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여요. 네. 근데 델러스는 5대 4인데도 아 이거를 방심할 수가 없네요. 네. 아니 뭐 하나 죽었으니까 빠지겠지 했는데 갑자기 네. 치고 들어오니까요. 자 아, 포격. 빨라요. 무적기 하나 빼라. 스킬 빼라 이거죠. 그렇죠. 아 사공 들고 있는데 포격으로. 자 이득을 크게 보고 델러스인데. 아! 아 마지막에. 네, 이러면 지금 서울 다이너스티 쪽에서 나왔고요. 비트 비트 먼저 깔고 이거 무기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긴 하는데 프로필 싱가 복제 어떻게든 킬을 낼 수 있나요 서울? 아직 안 나와요. 킬. 아직 안 나와요. 태양작별까지 썼는데요. 아, 근데 정리가 버티리로 주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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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아쉽네요.
이거는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네. 잠깐만요, 어? 지금 자. 근데 화물. 화물이 거의 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한빈이 너무 컨디션이 좋았어서. 그렇죠. 네, 들어가 버렸죠. 한빈의 시그마가 오히려 진짜 정코킨을 고집하지 않았던 게 낫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위험하다 판단한 증폭맞이까지 올렸기 때문에 여기를 굴릴 만한 수단은 없어요. 과감하게. 이득을 못 보면 가야죠. 너무 아파요. 네. 진짜 아프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둘러갑니다. 에디슨은 정말 천부적으로 킬각을 어떻게 다 보는지 네. 이런 것들을 느끼나 봐요. 잘 버티긴 하는데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아, 10분당 데미지 거의 지금 9400 에디슨. 야, 마지막에 뭉개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델러스의 흐름을 리지안의 폭격과 빈다임의 증폭 매틱스로 밀어야 되는데 광자방벽이 있어요. 델러스 너무 유리합니다. 네, 들어가네요. 근데 시간 차이가 아 비트까지 아 들어가겠는데요. 들어갑니다. 와 이거 0.79 남겨놓고 이제 이지안 선수가 10분당 딜량이 9400인데 에디슨 선수가 11000이었어요. 차이가 그만큼 에디슨이 미친 듯이 쏟아부었어요. 네. 이걸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두 번을 과연 잘 막아낼 수 있을지 보죠. 이왕이면 진입단계 변수로 끌으면 좋은 게 서울이고 아까처럼 벨로스리아 공간 막을래다가 킬 빠지는 거 좋네요. 네, 맞아요. 그래도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요? 두 번이요? 지금 그 한 번도 쉽지 않겠는데요. 일파도 빠졌고 스킬 너무 많이 빠졌죠. 감당이 안 되죠. 아 녹아요 녹아요. 네. 델러스 이것이 델박자. 30초면 충분하다. 아 뭐 3분 몇 초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서울 다이너스티가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잘 통했었던 하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고 있는 농사 내려놨고요. 근데 강철을 너무 잘 봤어요. 템포를 끊었죠. 왜 지평이 아 왜 지평이 날아가 버렸는데요. 근데 아 이제 아까 크리빙 못 버텼어요. 한빈 진짜 한빈이 버텨주는 사이에 지금 딜러들 델러스의 에디슨 스파클이 그냥 쏟아부었어요 또. 네 스파클 선수 진짜 광자방어 정말 잘 쓰네요. 칼같이 그냥 올라가는데 너무 까다롭고 크리빙 선수 각을 못 재니까요. 아 첫 번째 포인트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만 플래시 포인트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마무리 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서울은 뭐 리스펠 좀 말리긴 했습니다만 중력 붕괴 뺐다는 걸 만족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양각도 잘 잡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델러스 이번에 본인들이 글쎄요? 빠졌어요? 근데 약간 사륙! 그렇게 봤는데 비트카도 제대로 들어왔어요! 와 비트가 자 여기도 잘 올라갔죠? 이거 교환? 근데 후비트를 서울이 잠깐 스파클이? 그리고 델러스가 못 버티겠는데요! 네. 교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델러스가 거점을 가져오고요. 아 후비트를 찍었는데 이건 포커싱 싸움에서 밀렸죠. 네. 네 델러스 집중력 너무 좋았습니다. 블리스의 집중력 오늘 진짜 비트로 여러 번 살려주거든요. 네.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스파클 겐지. 아예 그냥 안으로 파고들어서 변수를 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서울이 광자방벽 턴이라서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감을 그리고 날렵한 겐지를 활용하겠다. 근데 이 정도면 또 충분히 광자방벽 깔았어요. 에디슨이 두 번째 폭격! 증폭 매트에서 변수로 서울입니다. 그리고 강습 네, 유지력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번 턴은 서울이 괜찮고 그렇네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게 폭격으로 킬이 좀 났으면 모르겠는데 폭격 킬이 안 났기 때문에 외침 토르 증발하고 지금은 서울이 좋은 분도 잘 만들었죠. 이대로 거점을 서울이 가져갑니다. 사실 그래도 에디슨 턴에 폭격 턴에 위험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잘 살았어요. 재련소? 가까운 리파이너리? 곳이요. 예. 이거는 빅다임과 크리링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한빈 사륙 턴이 문제거든요 이번 턴에. 네. 야 재밌어집니다. 쫓아가요. 어떻게 복제. 복제 정커킨 유지력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블리스 델러스는 사륙전을 타고나면 안됩니다. 반대로 안 서울은 여기 오기 전에 비트 빠지면 안돼요. 자 여기 깔고 들어가요. 사륙 오기 전에 자 사륙 자 비트 불사의 비트요. 사륙 한번더 근데 한빛권은 유지력이 너무 좋아서 그쵸. 네 지금은 이득을 못 봤습니다. 와 이거 서울 다이너스티가 이번
세 번째 라운드 가져가겠는데 이 포인트는? 아니 생각보다 지금 정거기는 조항으로 맞정거기 되게 잘하고 있는데요 서울. 게다가 지금 델러스가요 사륙을 두 번 썼잖아요. 네. 근데 그걸 버텼습니다. 돌려서까지 꽂아 넣었는데 아 그래서 결국에 델러스가 바꿔요. 예, 뛰어들어가는 걸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보이고요. 아예 그냥 벨로스라 좀 압박을 주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게 바스 차이 때문에 확실히 한빈이 부하가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비트 먼저 빠지는 쪽이 피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들고 있어요. 네. 자 포격! 근데 이 포격 좀 날카로운데요! 블레이스가 또 이걸 밀고요! 네, 아 3비트도 빼버렸기 때문에 4비트 찍고 정리하면서 델러스! 사륙 들어온 거, 이거 비트 덮었죠, 덮었죠! 포격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이걸 쫓아갑니다. 델러스가 결국 마지막 체크포인트까지 끌고 갑니다! 이게 이잔 선수의 스킬 활용이 나빴다라기보다는 델러스가 지금은 판을 잘 깔아주는 게 에디슨 포격 각으로 밀어주잖아요, 본대를. 그니까요. 네. 델러스는 이대로 마무리 짓고 싶어서 자, 두피로 바꿔왔고 근데 갖고 있는 게 서울 다이너스티 많아서 와! 살펑도 빛으로 찍어 누르면 됩니다, 서울 다이너스티! 자, 서울 다이너스티 한 세트 잡아요! 잡습니다! 네. 쫓아갑니다. 이대로 0대 3패배 서울 다이너스티! 그렇죠. 이거는 안 된다. 심지어 정컵 퀸 조합으로의 승리. 맞아, 의미 있죠. 네. 델러스 피어리 가장 자신 있었던 바로 그 조합을 들고 나와서 서울 다이너스티가 그 세트를 잡고 아직 티켓 팔 건 안 됐다. 토론토 행 티켓 아직 못 끌어준다. 아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었습니다. MC리드 마무리 당해서 이거 증폭문 틱선을 일단 넘어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약간 두 팀의 경기가 지금 막 살을 내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날카로워서 증폭문 틱스 없어요. 역진영 자 울사 티안이 못 버텼고요. MC리드 오늘 진짜 미쳐 날뜁니다. 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증폭문 틱스를 피해서 숨어도 한빈이 그 안으로 끌어와줘요.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 퍼센트대에서 지금 80m 지점은 진짜 서울은 쫓기는 거고 델러스 여유가 생깁니다.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꽤나 많이 벌어집니다. 자, 이 포격터 넘기고 광자방면만으로 깔끔하게 밀어야 되는 서울이고요. 만약에 델러스는 여기서 에디슨이 사고를 내면 더 편하게 가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 아,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아! 이거 절대 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포격에 걸리면 나머지도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톱니칼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시간! 자 이거 델러스 편이 됩니다. 1분 30초! 이거 뒤집기 서울 다이너스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일단 한빈의 먼저 도는 사륙을 피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 않으려면 이지안이 포교를 깔끔히 밀어내면서 나머지 궁들을 좀 아껴줘야 되는데 아 너무 많이 가요! 너무 많이 가요! 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브레이크 안 걸리는데요? 아 일단 멈춰 세우는 뭔가 변수가 나야 되는 서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포격이에요. 뭐라도 하자! 자 포격의 킬이 안 나왔고 포격으로 이득 못 보면 이득 못 보면 그렇죠. 그 빈 공간은 오히려 네. 델러스에게 기회가 되죠. 맞습니다. 서울 막으려면 지금 폭발팅 아이고 한빈 아니 지금 사륙도 안 썼는데 네 어 이거 차차차차 들어가겠는데요? 그러게요. 진짜 잘못하면 들어갑니다. 이거 스크리닝에 궁을 세우고 버텨도 안 나와 지금 없기 때문에 델러스 네. 토론토 여기가 목표 지점이 토론토죠? 그렇죠. 토론토로 들어가는 네, 고리 지점이죠. 네, 토론토의 비행기 티켓이요. 이미그레이션이에요, 저거! 자! 네! 자, 토론토의 표 하나 주세요! 한빈 사륙! 아직 표 다섯 개! 사륙 긁으면 끝날 것 같죠! 사륙! 들어가요! 토론토의 티켓이! 결국 델러스에게 발권이 됐고 비행기 타기 직전 아, 들어가는 홀딩이. 거! 홀딩이야! 델러스입니다! 야, 동부의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은 결국 델러스 피어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한빈의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지안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아도 끌고 오는 톱니칼 때문에 계속 교환이 똑같이 나요. 혹은 먼저 내고 델러스가 확실히 똑같은 A플랜으로 붙었을 때 앞에서는 흔들리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운영전으로 가면 우리 질 수가 없다. 우린 이것만 했는데 그걸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지금 딥라인 엠블리 조합이야 워낙 저희가 여러 번 칭찬을 늘 언제나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MCD 선수가 정말 폼이 미쳤더라고요. 네, 진폭 매틱서 턴을 살려주는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아, 야 블리스 선수는 너무 흥이 겨워서 카메라가 그 너무 행복함을 다 담았네요. 네. 지금 자 헬런스 퓨얼
플레이오프 진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던 서울 다이너스티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